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전제 조건인 표준 운송 원가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 시내버스의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청주시와 운송업체, 시민사회계 등이 논의를 벌인 결과 표준 운송 원가의 85%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연료비, 보험비 등 운송업체 이윤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업체 이윤 부분은 시간상의 이유로 다음 논의로 미뤄졌습니다. 표준 운송원가란 버스 한 대가 하루 동안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 같은 표준 운송원가 산정 기준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적정 이윤이 합의가 된다면은 그 나머지 안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의가 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수익 노선에만 몰리던 버스를 농촌 등 대중교통 사각 지역에 더 많이 배차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표준 운송 원가를 토대로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체의 인건비나 유류비 등이 상승하면 표준 운송 원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증감되는 예산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 세심한 좀 배려와 좀 감시 견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이르면 11월쯤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식을 개최하고 내년 하반기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